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미스트로트의 전유진이 이찬원의 손편지를 읽으면서 울었다. 이찬원, 전 유진 격려 손편지 보냈다. 이찬원의 친필 편지를 읽은 후 전 유진이 만지고 울었다. 그래서 전 유진은 왜 우는 거야?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찬원이 전 유진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용 일부 공개. 전 유진 씨, 이번 미스트로트 이 콘테스트에서 훌륭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봅니다. 전 유진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주세요. 필요한 경우 저에게 연락하여 제가 학습 및 연구, 오리엔테이션, 자료, 학습 웹사이트, 보충 및 가정에서의 추가 지식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찬원이 전 유진에게 보낸 편지에는 미스트로트 이 콘테스트에 오셔서 관객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신 전 유진에게 감사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찬원은 전 유진이 미스트로트에서 지식과 사랑을 받기를 희망한다. 전 유진은 작은 새 같다. 광대한 하늘을 잡지만 강하고 당당한 새처럼 전 유진을 기다린다. 찬원은 전 유진의 미래가 좋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탐험하고 여기서 공부하면서 찬원이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뉴스레터는 두 번째 뉴스레터를 보고 당신을 초대 여기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찬원 보낸 손편지를 읽은 후 영탁이 울었던 이유는? 이찬원, 영탁, 이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할까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멤버들에게 쓰는 이 이찬원 편지에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영탁 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심지어 이찬원 편지를 읽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래는 이찬원 원의 영탁 형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양평 라인 생협 경영 때부터 현재까지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스터트롯 모든 멤버들에게 기둥이자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그동안 제 곁을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형. 이에 네티즌들은 이처럼 진짜 영탁 사랑하네 이 게시물을 읽으니까 이찬원이 얼마나 착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저는 영탁 팬인데 영탁의 멤버들 중에 이찬원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답글을 달 않습니다. 한편 최근 인터뷰에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찬원 씨한테 어떤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찬원은 영장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탁이 형은 친구 같아요. 진짜 친구, 저와 닮은 점이 많거든요. 성격도 비슷하고 둘 다 학생회장 출신이고요. 형은 진짜 밝아요. 둘 다 밝은 노래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요. 제가 영탁 형 집에서 자기도 하고 형이 저희 집에서 자기도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2009 영평상위 관계는 진짜 좋습니다. 앞으로도 부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뉴스에 코로나 완치 이처럼 직접 전한 밝은 근황. 걱정해주셔서 감사,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러나 양성 확진으로 충격을 불렸던 이차관이 완치 후 근황을 전했습니다. 24일 이찬원 아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하고 밝은 것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또한 해시태그로 이제 인스타 열심히 올려야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더 마음을 전했습니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TV조선 미스트롯에서 촬영 중인 이 이찬원 모습이